예,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우리 신체 설외상사 2차 책임근제 문제풀이 기본 과정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과거에는 한 5주 했어요. 5주나 6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4주로 좀 줄였습니다.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기본 과정을 1주 늘렸거든요. 예, 기본 과정 늘린 주만큼 줄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생략할까 하다가 또 생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조금 쉬셨다고 해서 바로 문제를 풀고 막 이러면은 또 못 따라올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첫 시간, 둘째 시간, 한 셋째 시간, 많으면 넷째 시간까지는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겁니다. 최대한 짧게 할 거고 길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기본 과정 때 다 설명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상기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네. 과정 자체가 좀 줄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과정 때 거의 다 풀었어요. 네. 올해는 기본 과정 때 거의 다 풀었거든요. 전통적으로 기본 과정 때 문제를 별로 안 풀었는데 이번에는 기본 과정 때 문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이도 다 상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연습하신다고. 그래서 첫 주차에 나눠드린 거 보면은 뒤에 문제가 1번, 2번까지 있죠. 네. 앞으로 18문제가 더 올 거예요. 18문제가 더 올 건데 이 18문제, 20문제를 저만 푸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풀라고 시간 줄 겁니다. 네. 좀 빡빡하지만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풀고 그러면 거의 다 해소가 될 겁니다. 대체적으로 전체 시험 문제랑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하진 않고 계산 문제 위주로, 즉 지급보험금 산정하는 거 위주로만 골라서 냈기 때문에 실제 시간을 조금 줄여도 될 정도로 줄여놨거든요. 여러분 풀어보시고 전 그래도 나는 내가 잘못하는 걸 잘 못 잡겠다. 네, 그러시면은 우리 2차 연습용 답안지 있죠? 거기다가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제가 몇 번 정도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뭐 좀 내 스스로 잘못된 걸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네. 남의 과오는 보여도 내 과오는 안 보이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상하게 잘 들을 때는 이해하는데 내가 막상 쓰려고 하고 뭐 할 때는 빼먹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한번 봐주면 더 도움은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다든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여러분들 답안지를 보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진 예상 답안을 가지고 강의하다 보면은 여러분 답안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통 한 페이지 정도 여러분들 우리 답안지 한 페이지 정도에 작성할 수 있는 분량이니까 그렇게 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진 않기 때문에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뭐 업을 별로 안 해요. 손사업을 좀 하긴 하는데 그냥 뭐 열심히 안 뛰어다녀요. 예. 우리 뭐 직원들 열심히 뛰어다니겠죠. 예. 그래서 좀 강의에 좀 이제 시즌이니까 2차도 이제 시험 발표 났잖아요. 2차 시험 발표 날짜 나왔고 1차 시험도 나왔죠. 조금씩 땡겨졌잖아요. 작년보다 일주일 땡겨졌습니다. 혹시 뭐 날짜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거 아니겠죠? 예. 그래서 한번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 표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책임근제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약수령이라고 한 거에는 배점을 기준으로 점수의 점수. 점수를 기점으로 좀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 배당 책임 관련해서 법률 관련해서 한 5점 정도로 이제 5점이라는 거는 어떤 사례 문제에 각각의 지문 형태로 던져진 겁니다. 각각의 지문 형태로 답을 물어보는 어떤 약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영업배당 쪽에서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쪽에서 우리 주요 특약 간단하게 약수로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 문제에 물어보는 방식으로 해서 3점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CGL 관련된 부분이 이 CGL은 조금 여러분이 생소했을 겁니다. CGL 특히나 그 PLI랑 같이 관련돼가지고 면부책을 좀 판단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들 생소했고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특이한 케이스라고. 실무자들은 쉽게 아는데 비실무자들이니까 그다음에 실무자라고 해도 이 책임근제 쪽에 실무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애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나 모르겠다. 틀려도 이게 당락을 좌우하진 않았어요. 저 제대로 푼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대로 푼 사람 많지도 않고 일부 강사들도 면부책을 다르게 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브리타 문제였고요. 뭐 기타 쪽에서 한번 나왔고 근제 쪽에서 나왔어요. 총 43점 정도 나왔어요. 43점 정도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급봉금을 물어보는 문제와 약수를 물어보는 문제를 6대 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한 60% 정도가 결국은 계산하는 문제다. 뭐니 뭐니 해도 뭐니를 계산하라고 얼마에 줄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60%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보시면은 첫 해 우리 통합되고 37회만 70점이었고요. 그 다음부터 30점, 40점, 45점 쭉 43점. 예. 평균적으로 내보면 40점대가 나올 거야. 40점대가요. 그러니까 6대 4. 조금 과하게 나오면 45% 정도. 보통은 40% 정도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5점이나 3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별도로 물어봤다면 순수 약술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사례에서 물어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례 지급봉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딱 던진 문제는 좀 빠져요, 여기서도요. 한 35점 정도밖에 안 돼요. 제대로 던진 문제는. 너무 약술에 그 중요도를 놓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야 막판에 가서 내 점수가 안 나온다. 내 이 과목 점수가 안 나와서 잘못하면 과락이 나오겠다. 그럼 뭐라도 외워서 가서 과락은 면하겠다. 이런 분들이면은 막판에 약술에 목숨 걸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시점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이제 월드컵 때 16강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감독한테 우리나라 축구인들이 감독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동안. 약간 그런 게 있죠. 우린 결과 갖고 좀 많이 그러죠. 옛날 히딩크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선수들 모아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강호들하고 붙어서 막 깨졌잖아요. 결과는 좋았어. 근데 그 과정까지 정말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죠. 제가 왜 얘기하냐면 빌드업 축구를 되게 강조했잖아요. 빌드업 축구를. 근데 이게 약팀한테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강팀한테는 통하겠냐. 초반에는 안 통했죠. 근데 어때요? 결과치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았어요. 6개월 이상 남았습니다. 6개월 이상. 근데 지금부터 나는 뭐를 포기하고 뭐는 안 하겠다. 이러시면 큰일 나요. 뭐 우리 대입 보는 학생들 그렇잖아요. 주변에 이제 뭐 보시는 분들 있으면은 요즘은 제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한 1학년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뭐 난 정시할래, 수시할래 막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좀 보통 2학년 때 끝나고 갈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시를 하나 포기하고 정시만 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보통 정시 파이터라고 해요. 근데 정시 파이터들이 성공할 확률이 그다지 높진 않아요. 입시 전문가들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수시를 왜 미리 포기하는 거죠. 할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으면은 어차피 그 친구들도 공부잖아요. 수시든 내신이든 수능이든 공부잖아요. 기본적인 베이스 공부는 똑같아요. 그 가다가 마지막 갈림길에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길을 나눠가지고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요. 여러분들이 이 책임근제 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시험 과목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 부분이 약하니까 난 떼고 생각할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밀고 나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전략을 써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는. 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쪼개야 될 거 아니에요?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보다 보면은 어떤 과목은 눈에 잘 들어와요. 어떤 과목은 진짜 안 들어와. 책만 보면 막 짜증나고 막 페이지 안 넘어가고. 이래도 어떻게 해요? 시험에 합격하려면은 끌고 가야 돼요. 적어도 최소한 지점은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과락이라는 건 넘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얘는 안 되겠어. 무슨 얘기냐?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과락은 넘길 수 있는데 얘한테 시간을 투자해봤자 점수가 높게 안 나와. 못 올려. 그럴 바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데다가
투여를 해야 되겠죠. 또 반대인 경우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를 안 잡으면 나는 시험에 떨어져. 고란 나올 것 같아. 그럼 잡아야 돼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걔 잡아야 돼요. 왜? 얘가 나중에 내 뒷둠이 잡으니까. 그래서 아직 많은 시간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사례형 문제들이에요. 사례형 문제들. 배상 책임하고 근제 파트인데 이거 여기는 문항이에요. 문항. 문항수입니다. 문항수. 예. 문항수인데 작년에 근제보험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제보험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약 1.5문항. 1.5문항. 예. 그게 이제 여기 기타하고 같이 연관돼가지고 의무보험 같이 해서 두 문항이 나왔어요. 총 네 문항 중에 두 문항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문항이. 원래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예. 좀 나올 거라 했는데 또 대법원 판례도 바뀐 게 있다 보니까 아예 좀 많이 나온 편입니다.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를 좀 보면은 결국은 근제보험과 배상 책임이 양대 축이다 보니까 근제에서 무조건 나와요. 조금 더 나오냐 덜 나오냐 차이예요. 그러니까 배점이 조금 더 어디가 높냐 낮냐지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적절히 해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 포기하고 하나 잡는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부터 이제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지급보험금 있죠? 지급보험금. 가장 많잖아요. 지급보험금. 그런데 요즘 다행인 거는 뭐냐? 과거에는 그냥 덩어리로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사례를 주고 계약적 조건이나 어떤 피해 사항을 주고 보험회사에 지급보험금 구하세요라고 이렇게 퉁 덩어리로 던졌다 보면 요즘은 안 그래요. 출제위원들도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봐요. 쏙쏙쏙. 그러다 보니까 학원 게시판에도 가끔 이제 질문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과거 기출문제를 가지고 많이 질문이 올라와요. 무슨 얘기냐? 출제위원은 A, B, C, D가 있으면은 B, C는 구하지 말고 A하고 D만 구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네, A하고 D만. 근데 B, C는 왜 안 구해요? 구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안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A부터 뭐 Z까지 다 공부하겠지만 실제 출제위원들은 요즘은 거기서 골라서만 냅니다. 골라서만.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에 대한 배점이 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과거 일종 손해사정사에서는요, 책임근제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죠? 이 대인 관련된 책임근제, 주로 이제 근제보험들이 한 번씩 나왔는데 배점이 높았어요. 한 30점짜리. 배상 책임도 한 20점짜리. 무조건 최하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10점짜리도 있어요. 사례 문제가. 15점짜리도 있고. 커봤자 20점, 25점. 그 정도예요. 30점짜리 거의 안 나와요. 첫 해, 37회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37회 때. 왜? 그때는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공부는 전체를 하지만 답안 쓸 때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90분 내에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런 그 지급보험금 풀이 과정에서 먼저 문제 파악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이번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문제를 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풀 때는 그걸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여러분들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사례형 문제 지문 마지막 보면 알아요. 각각의 지문 형태로 물어보는 건지 지급보험금 구하라고 하는 건지 이것만 찾으시면 돼요. 각각의 질문이냐? 각각의 질문이면요. 뭐부터 봐야 되겠어요? 질문부터 보셔야 되겠죠. 네, 질문부터. 뭐를 구하라고 하는지 질문을 보면은 아, 내가 그러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각각의 질문에서 요구하는 게 어떤 보험 계약하고 전혀 관련 없이 일반적인 손해배상금 구하는 거와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과 관련된 질문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급보험금이 아닌 뭐 장애를 구하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볼 필요가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이면 어때요? 피해자에 대한 사항들만 중점적으로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어디 있는지 잘 찾으셔야 돼요. 네. 보통 끝에 있습니다. 지문 끝에.
두 번째, 예, 지급본금 산출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죠? 뭘, 이럴 경우 뭘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지급본금 구해야 돼.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지급본금 구하래요. 그냥. 예, 각각의 질문이 아니라. 이때는 뭘 본다? 계약상을 보세요. 계약상을. 계약상.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계약상 보세요. 주어진 보험 계약이 배상 책임인지 근제 보험인지, 배상 책임일 때 의무 보험인지 임의 보험인지, 어떤 보험 상품인지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지급본금 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계약상을 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그럼 어떤 순서로 파악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 적어놨습니다. 파악 순서는 이거예요. 먼저 문제 지문 마지막, 뭐 때문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걸 찾기 위해서. 지문 맨 마지막에 각각의 지문인지 아니면 지급본 구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